솔직히 말해봐. 열심히 살 생각 없지? 네, 열심히 살아야 돼. 너 돈 존나 벌어 10억 모았어. 다음 날 뒤지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너 먼저 죽어?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동화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내 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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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누나 근데 어디 앉을까? 할 말 있어. 네. 잠깐 물 갖다 줄게. 드림이고 나 진짜 잘 풀고 싶어요. 네. 방송에서 서로 약간 그런 거 진짜 한번 풀고 싶어. 그리고 방방. 안녕? 안녕? 근데 너랑 나랑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남겨둔 거지? 뭘? 별거 없잖아 우리. 응 별거 없어. 좀 먹을게. 아 얘 나 남자로 하나도 안 보고 나도 얘 여자로 안 보여. 이거 왜 이렇게까지 이어진 왜 도랜도랜 거래진 난 솔직히 모르겠어. 아 내가 좋아하는 분 어떻게 그런 거 같아. 그치 니 때문이잖아. 사과해 나한테. 이거 나빴어? 어. 미안? 야! 아! 아 연비티 존나 나네. 아 빨리 숨 막혀. 숨 쉬어 이 새끼야. 아, 숨이 안 차서 도와면 옆에 있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니 얘 아까 그 얘기했지? 차통 얘기 보여주고만 했어 동진이한테. 보여줬어? 어어 뭔 방송? 너랑 안 해. 잠깐. 아니 앞으로 롤은 말하지 마. 시청자들한테도 보여주지 그래. 이거 덮겠다 이거. 어 아니 누나 아니야 이거 그 저기 그 뭐냐 계속 어색하게 하지 말고. 누구 누나? 아 근데 까만색은 잘 안 보이잖아. 봐봐 내가 예쁘게 하고 오라 그랬거든. 그럼 니 이렇게 해서 예쁘게 보려면 이렇게 있어야 돼. 알지? 각도에 중요했어.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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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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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말할게. 아니 누나 그냥 둘이 어색해하지 말고 빨리 할 말 하고 딱 심하이 이게 제일 낫지 않겠나 누나 맞지? 아니 어색하고 그런 거 없다. 내가 계속 자꾸 까서 내가 엄청 빡친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자. 진심으로. 진짜 만난 김에. 응. 너 왜 팝인데? 나 진심으로 물어볼게. 응. 너 왜 아프리카 DJ야? 아프리카야 넌 쓸모없다 생각해. 맨날 남 까는 방식밖에 안 하잖아. 근데 도화가 팝이가 된 이유는 뭐죠? 광고요. 아니 근데요. 제가 말했어요. 운영자님한테. 제가 사람들이 너무 놀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주신 것만 떼달라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운영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운영자님들끼리 전부 다 같이 회의해서 모든 결과를 다 거친 상태로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확신을 해서 파비를 뽑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파비인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파비 자격이 없다는 아니야. 발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했지 않지만 왜 파비인지 궁금하고 아프리카에 근데 제가 발언 중이라고 하는데 제재 안 해주시죠? 옐로 카드입니다. 제가 제재할게요. 옐로 카드입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단지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말투가 제가 싸가지 없어 그렇지 나는 그냥 도화가 왜 팝이인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채팅창에서 도화가 우르르거리가 되고 예를 들어 시청자분들이 나도 왜 팝인지 모르겠다 도화가 왜 팝이냐 그런 애 떨어뜨려 이렇게 물타기가 되니까 도화는 네, 좀 네 바로 약간... 그겁니다. 유도했어요. 예? 그 유도했으면 본인의 잘못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럼 사과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얘기하라고 그랬구나. 아니 왜냐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도 했고 카톡으로 따로 미안하다 번호도 달라 내가 친해지겠다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몇 번이나 방송에서 잘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까고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까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사과 진정하고 또 깠나요? 사과 진정을 하고 또 깔 시간이 없었겠죠.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 왜 저한테 다그치는 거죠? 저는 지금 자숙 중입니다. 내 마음으로서는 얘가 또 기분 나쁘면 또 지랄하겠지라는 생각에 사실상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뭐라고 했죠? 보여줄 수가 없고 형이 읽어주실 되게 많아 이거. 도화왈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너한테 화난 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룸레니가 귀엽긴 그리고 일시가니까 대답. 그러니까 일시 족같아 대답해야지. 저 근데 네. 이 사과하는 중에 귀엽기는 좀 아니 이미 사과는 끝난 상태. 그러면 제가 논란을 키운 거군요. 네. 그러면 둘이 이제 끝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화야 앞으로 네 얘기 안 할게. 누나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받아준 거네. 응.
그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가면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드세요. 아, 네. 말자. 미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좋아. 봐봐, 좋잖아. 아, 인사해. 조우다님이야. 조우다. 안녕하세요. 네, 조우다입니다. 네, 반갑어요. 보셨어요? 예린아, 여기도 인사해줘. 선비. 네, 썸녀. 안녕하세요. 썸비. 썸녀. 내 썸녀래, 씨.